아이고 잘한다 우리 서울씨.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잘한 건 더 많은 서울씨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서울씨와 팟빵이 함께 제작하는 일단 서울씨 쉴드 팟캐스트 시청 뒷골목 시즌 2.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말이라서 들떴어요. 네. 술을 잘못 마셨어요. 어제 다 술 드셨죠. 시청 뒷걸머 시즌 2 최유한입니다. 우리만 술을 못 먹고. 아니야. 나 요즘 술 못 마셔. 왜 그래? 어제 드셨다면서요. 아니 못 마. 아니 낮 술을 조금 했고. 그냥 저 열심히 방송한 새벽에 일어나야 돼서 나 술 못 마셔. 그 피터는 얼굴 뻘건 게 아직도 뻘거냐? 술 덜 깨셨다. 피부가 그렇고 어저께. 서울만 오면은 술을 먹게 돼갖고. 그래 맞아요. 아유, 술을 부르는 도시 서울. 그것도 그렇고 네. 연말 됐으니까 이제 네. 워낙에 술자리 많죠. 아우 진짜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주로 술 어디서 드세요? 벌써 한 살 더 먹고. 아 나이 얘기는 하지 말고요 우리. 술은요 술집에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술집들이 있는 동네가 보통 어디에 가서 드시는지. 내가 좋아하는 동네 합정동이요. 어 합정에서 많이 드세요? 네, 합정에서 많이 먹는데. 저도. 왜? 아 진짜? 우리 근데 왜 한 번도 못 만났어? 왜 못 만났지? 웃긴다. 꽐라가 돼서 못 알아먹은 거 아니야 서로? 맞아 맞아. 서로 꽐라가 돼서 못 알아먹은 거야. 그 술자리 끝나고 합정에 이제 카페, 24시간 카페 가면 거기서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빨리 술 먹으면 빨리 집에 가야 돼. 네. 아 그러시구나. 합정도 되게 이렇게 합정. 술값 비싸지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합정에 작은 술집도 많았는데. 난 비싸지고 가서 갔나 보다. 어 그렇구나. 합정역 그 홈플러스 생긴 데 있잖아요. 네네네. 그 거기는 이제 뭐 우와. 그러니까 5층 빌딩. 그 앞쪽으로 지금 그 아파트 공사하는데 중간길 네. 뒤편은 거기가 다 소규모 술집들이었거든요. 아 맞아 맞아. 그 골목골이 있었어요. 그랬었어.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아파트가 생기면서 거기 사람들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 맞아요. 왜냐면은 당연히 아파트가 생기면은 상권이 커진다고 임대료 올라가죠. 임대료가 올라가죠. 와. 거기 상수 쪽도 합정 옆에 바로 상수 쪽에도 홍대에서 밀려난 작은 가게들 네. 뭐 카페 1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가게들이 나오면서 예술가 거리가 약간 형성이 됐었는데 네.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뛰면서 또 다 이제는 어디로 가나 이러고 아니 연남으로 확장되고 망원에도 많이 오시고 그치. 아니, 동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임대료가 오른다는 게 사람들이 많이 찾고 상권이 활발해지고 그러면은 서로 손잡고 손에 손 잡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런데 건물주분들은 또 아 참 하느님 임대료를 밑에, 올리시니까 하느님 밑에 건물주 이게 있지? 임대료 플러스 이제 그 건물 재테크 아세요? 몰라요. 이게 뭐냐면은 건물이 있는 게 재테크 그, 아니야? 건물주가 네. 건물을 하나 조그만 거 사 네. 사고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 내보낸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한테 뭘 받냐 권리금을 받는 거야. 건물주가 그러니까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는데 이게 좋은 데는 보통 1억까지도 가거든요. 5천에서 1억이니까는 만약에 뭐야. 그 건물에 6개 정도 7개만 돼도 6, 7억이 되는 거야. 상쾌 땡기고 이거는 또 법적으로 폭탄 돌리기 방식이기 때문에 맞아, 맞아.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임대료가 낮은 지역에 들어가서 예술가들이나 작은 가게, 상점 이런 분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임대료가 뛰어서 그 사람들은 나가게 되고 그래서 계속 뭔가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 그거 이제 지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 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술이 덜 깼어. 예, 그 뭔가 핫해지면은 임대료가 취소사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이런 현상. 가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거기서 그 분위기를 만들었던 분들에게 그 이득이 돌아가지 않고 지금 거기가 지금 핫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데가 서촌이에요. 서촌. 네. 거기 가보니까 아기자기한 그 가게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리고 특히 내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옛날에 갤라그 하던 오락실 있죠. 네네. 그것도 있어. 되게 재밌더라고 이게. 근데 이게 서촌도 막 그렇게 그 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제 프랜차이즈가 하나씩 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뭐 무슨 큰 카페 이런 것들이 입점하기 시작하고 거대 상업자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젠트리피케이션 막을 대책, 종합대책을
되게 많아. 네. 근데 이게 되게 그 요새 이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네. 그 지난달인가 그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토론을 했는데 네. 그 고등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그 전에 박원순 시장과 무슨 어떤 그 간담회 자리에서 그 학생이 참석했는데 그 학생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대책이 있냐?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이 그걸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속 자기한테 물어봐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책 저도 기억나요. 그 정책을 에이. 담당하는 시장이 그 자리에서는 항상 아 우리가 뭐 이렇게 앞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뭐 대책을 세울 겁니다. 얘기하고 까먹는 경우가 많거든. 그 뭐 대충 이게 맞아 맞아. 모면 회피하려고 이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줘서 내가 대책을 생각하고 있음을 과시할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고 있었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시민들이 자꾸 그 시장이나 그다음에 지자체장 들들 볶아야 돼요. 들들 볶아야 됩니다. 너 그때 한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했어? 자꾸 물어봐 줘야지. 아이고 이거 말만 해 놓고 안 하면 또 큰일 나겠구나 해 갖고 이제 계속 하는 건데. 예. 그 우리가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서울시 대책 듣기 전에 네. 핵심은 뭐냐면 권리금. 권리금. 그 권리금에 대해서 우리 최서가 할 말이 많지. 시끄러워요. 네. 죄송합니다. 시끄럽다고 가지고 훈수가 훅 튀어나왔네. 저희 아픈 상처를 들쑤시지 마세요. 권리금이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만 있죠. 전세제도처럼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러니까 제도가.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게 권리금이 장난 아니거든.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3천인데 권리금은 1억. 1억이야. 근데 그 1억이란 큰 돈을 건물주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그 폭탄 돌리기. 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데 그 요 얼마 전에 그 홍대에 이제 삼통치킨이라고 해서 이제 치킨 아 진짜 난리 났었죠. 이제 거기가 이제 원만하게 합의를 했는데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처음 홍대에서 들어갔을 때만큼은 상권이 형성이 잘 안 됐거든요. 삼통치킨 주인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조금 이제 그쪽에 대한 상권은 이제 막 그 커졌지. 치킨도 네. 맛있다고 그래갖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이제 주인이 나가라. 그런데 그동안에 그 원래 그 삼성치킨 그분이 그 뭐 권리금 1억 5천을 줄 테니까는 팔아라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었거든. 근데 네. 자기가 끝까지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남았는데 어느 순간에 주인이 나가라. 근데 권리금은 다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매번 벌어지죠. 정말 그쵸. 한도 끝도 없이 벌어져서 공공에서 대책을 내놔야 될 필요성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 서울시가 사실은 이 대책이 이 성격이 처음인 것 같아요. 한국 최초로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를 지닌 그런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그랬는데 네. 그 그러면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 자체만 일단 집중해서 볼 때요. 네. 우리나라 말고도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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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큰 예. 메트로폴리스에는 언제나 이런 일이 있죠. 메트로폴리스에는 언제나 이런 일이 있는데 예. 뭐 뉴욕, 런던, 베를린 등에서도 아. 거기 보면 그리니치 빌리지 이런 데 예술가들 들어가서 딱 분위기 만들어 놓으면 임대료 상승 쫓겨남. 그리고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우리랑 똑같네. 항상 우리보다 훨씬 심해요. 거기는 부동산 집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훨씬 심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시와 그 예술가들 협동조합이 서로 협력해서 네. 건물을 아예 사서 사서 예 아예 사는 방향으로 요새는 전환이 많이 됐대요. 아. 옛날에는 보조도 해보고 뭐 규제도 해보고 이랬는데 야, 다 필요 없다 사자 사는 게 답이다. 기승전 건물이래. 기승전 건물을 사야 된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지지하거든요. 시가 공공 자금을 들여서 건물을 사고 그걸 대여해 준다거나 지원을 하는 방향. 그 좋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확산이 되면은 사실 토지 자체가 어떤 주요 거리에 한해서만이라도 좀 국유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급진적인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네. 그게 그 서울시는 지금 대책을 해갖고 괜찮은데 일부 지자체에서도 네.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네. 했는데 이게 시가 정확하게 이 단순하게 건물만 사서 이 그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주를 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거든. 그 그럼 계속 관리해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거기 그 예를 들고 생뚱맞은데 네. 지자체 그 저기 뭐 무슨 뭐 강원도나 이런 데 총구석에다가 네. 정말 그 예술가들 모아놨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쪽 경기가 살아나거나 사람들이 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가 좀 홍보, 그러니까 홍보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생계 뭐 융자나 지원을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전시회를 뭐 이렇게 홍보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시가 너무 주도를 해서 가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는. 그 지역 지역에서 그걸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거버넌스라고 하죠. 거버넌스. 거버넌스. 예. 아니 근데 잠깐만 제주도도 그래요? 제주도? 제주도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예술가들이 들어가는 카페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 일단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난하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작품들이 콘텐츠들이 그러니까 대량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사람들이 보고 찾아가는데. 제주도에 이제 점점 스타벅스 같은 데가 이제 들어온다는 거지.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외국인들이 그 얘기를 해요. 서울에 어딜 가도 스타벅스 있고 이렇게 모양이 다 똑같아. 아, 서울 정도 되는 도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쵸. 뭐 간지나는 콘서트를 볼 수 있는 데도 있고 작은 공연들도 봐야 되고 그럼. 또 문화적으로도 아니, 다른 문화로서도 뭐 그림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정도 메트로폴리스에는 빅애플에는 뭔가 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이런 일이 좀 있는데 뭐냐면은 허름한 창고 건물을 이제 임대를 받아요. 네. 근데 돈이 없으니까는 네. 그럼 주인들이 얘기를 해. 네가 그럼 곧서 살면서 몇 년을 내가 보장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한 4, 5천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쫙 해요. 해놔. 근데 한 2년 있다가 나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밭을 잘 갈아놨네. 아, 우리 아들 들어와 살 거라고. 그 옛날에 소장농들이 당하던 거랑 똑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젠트리가 그거잖아요. 그 옛날 영국의 지주계층. 아 그거 거기서 네, 비롯된 거기서 비롯된 맞아. 얘기잖아요. 제주도에서 진짜 땅에서도 그러네요. 뭐냐면은 그렇죠. 이제 정말 그 사람들이 가꾸지 않는 땅, 그냥 정말 맹지에 가까운 땅을 제가 농사짓겠다고 해갖고 들어가서 열심히 돌 다 골라놨더니 옥토를 만들어놨더니 2년 뒤에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 아이고 이제 뭐 아이고 나가신 땅이 좋아졌네 이제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나가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거기에 항상 수반되겠지 뭐. 그 임대료를 그전에는 저기 한 100만 원 뭐 1년에 100만 원이면은 땅 쓰게 해 줬는데 아이고 이제는 안 되지. 아이고 1년에 한 좋은 땅이죠. 내가 개발했잖아요, 지금. 그거는 상관없어. 그러니까는 주인들에게 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갖고 홍보를 하고 상권을 그 살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무형의 자산은 그 사람들한테 거래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 진짜. 하여튼 이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나서서 젠트리피케이션 파격적인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공무원 담당자분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어떤 대책들이 파격적이라는 건지 우리 공무원 소환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나와라 짠 연결하겠습니다. 소환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아 예 저는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기획 조정팀장 이원강입니다. 아 이원강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시청 뒷골목이고요. 저는 네. 최요한 하시나 IMBT 임명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뭘 얘기했냐면요. 예. Gentrification.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 예. 근데 그 서울시에서 여기 그 신하 씨가 파격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 어떤 부분이 파격적인가? 이 해당 정책을 또 발표하게 된 계기는 뭔가? 이런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요. 네네.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을 발표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 정책을 발표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한 10년 전부터 네. 이 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한 지역에 한 10년 정도 예. 걸려서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예, 예. 아. 지금은 이 현상이 2년, 짧으면 1년. 이게 아, 2년도 있습니다. 아니로 지금. 야, 이 아무래도 기획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업. 야. 그래서 지금 예. 빨리 대책을 발표해야겠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서울시가 일단 민간에서 네.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낼 수는 없지만 네.
어떤 고통받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리고 한번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대책을 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영원 팀장님, 그건 네. 그 서울시가 이거는 참 그 뭐랄까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내놓은 대책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총괄 대책. 예. 가장 의미 있는 정책은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원래 가장 중요한 건 공론화인데 네. 공론화. 공론화는 빼고 예. 예. 세 아니요, 가지는 그 첫 번째는 예, 예.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심각한 지역에 저희 서울시가 앵커 시설을 매입을 해서 좀 이제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드리겠다. 아. 또 앵커 시설. 앵커 시설. 건물을 산다 예. 이거죠, 그러니까. 예. 사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면 저희가 빌려서 예. 재임대하는 최소한, 방식으로. 예. 어, 서울시가 건물주가 되는구나. 예, 그렇죠. 예, 하는 감이 되는 건가요? 아, 예, 그런 건데요. 제발 서울시가 건물주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임대료가 급하게 올라가는 지역에는 저희가 직접 매입을 해서 빌려드리는 게 이제 전반적인 임대료를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구심점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예, 맞습니다. 이런 정책이죠. 예. 그 다음 다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장기 안심상가인데요. 예. 장기 안심상가. 안심상가. 아, 안심상가. 예. 오랫동안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컨셉은 저희가 이제 집주인께 리모델링비를 지원해드려요. 네. 아, 예. 그러면은 대신 집주인께서는 그러니까 집주인이라기보다는 상가주인께서는 예. 이제 좀 저렴하게 네. 좀 장기간 세입자에게 상인에게 임대해 주시라고. 네. 그럼 몇 년 정도가 이제 그거는 이제 협약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 그래서 지역별로 상생 협약을 체결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자산화 전략인데요. 네? 자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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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세입자로 계시지 마시고 예. 건물을 사라 이거죠. 예, 예. 건물. 건물을 사야 돼. 예, 예. 저희가 네. 장기 저리 이용자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특히 이런 게 협동조합에 많이 지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꼭 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요. 네. 다양한 분들 정말 보호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정책 중에 보면은 제가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마을 변호사랑 마을 세무사가 이제 법률 지원단으로 이제 운영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상가주와 세입자 간의 항상 분쟁 때문에 거기서 그 고통도 많이 받고 시간도 오래 걸렸고 힘든데 이 그 법률 지원단이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좀 그 지원하나요? 실제 분쟁이 벌어졌을 때 네. 이분들이 가셔가지고 이제 조금 세입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적 상담을 예,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팀장님, 네. 팀장님 이거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좀 보람됐다 뭐 이런 사례 있지 않을까요? 아 보람됐다고요? 예예. 예. 보람 없으신가? 없으신가요? 아, 예, 저는 예. 서울시 전체에 아, 전체. 네. 어떤 가능한 대책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을 아. 많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예, 예. 네. 근데 하나 좋았던 거는 예. 그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맘상모, 예, 맘상모 아. 그분들을 만났는데. 예, 예. 서울시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자체를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근데 전체 서울시의 전 지역에 확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 네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자생적인 움직임이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우려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예, 거기 어떤 지역들인가요? 크게 이제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예. 네. 첫 번째는 이제 좀 문화적인 보호가 필요한 지역. 네. 대학로, 대학로. 네. 인사동, 인사동. 네. 그다음에 신촌, 홍대, 합정. 예. 합정. 요 지역이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마을 공동체 분야. 마을 공동체. 성미산 마을 같은 거. 예, 성미산.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좀 우리 전통 문화 보호가 문화. 필요한 곳. 북촌이나 예. 서촌. 서촌. 예.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저희 서울시가 전반적인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 지역은 아무래도 저희 이제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해방촌, 해방촌. 성수동, 예, 이런 도시 재생 지역도 저희가 이제 우선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게 그 젠트리피케이션 요 여기 관련된 대책이 단순히 이제 지역 상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균형 발전과 바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네요. 예, 어느 정도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당장 고통받는 지역들 예.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서 예. 확산돼 간다면 예. 이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균형 발전과도 예. 큰 맥락에서 끈이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대책보다도 사실 법적으로 이제 보호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그 상인들이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관련 법안을 뭐 그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법안이죠? 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어떤 지역을 저희가 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예. 지정을 하면 예. 이제 그 지역의 민간인들, 네. 그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이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고 네. 그 위원회에서 새로 진입하는 상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나 그런 것들은 못 들어오게 함부로 못 들어오게 예. 그러니까 그 작업하는 분들 못 들어오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작업하는 분들 예. 그런 걸로 좀 막을 수 있도록 예. 네. 그리고 조례 제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 법률과 이제 같은 연장선에서 네. 젠트리피케이션 이제 대책 조례를 네. 저희가 만들고 싶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재산권을 침해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법이 선행이 돼야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쨌건 동시 추진하는 걸로. 아. 예. 법적인 안전장치를 빨리 마련해야겠다. 예, 맞습니다. 그런 방향이죠. 예. 또 이제 근본적으로는 네. 이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상인들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9년을 보호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는 최근에 이제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법적인 기본 토대가 예. 이런 집, 그러니까 상가 주인 중심이고 세입자 중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천천히 바꿔 나가야 되고 이 특별법 논의 자체가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에서 조금 더 영세 상인을 보호하자.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집주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죠. 상권이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좋죠. 예. 그런 맥락입니다. 예. 네. 그런데 꼭 서울시에서 이제 떠먹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좀 여러 가지 상생의 전략을 구상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네네. 그런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일본 다카마스시 같은 경우는요. 예. 그 집주인, 그러니까 상가 주인, 그다음에 상인들 이 모두 같이 모여서 예. 조합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아, 임대료를 예. 그 전반적인 상권, 예. 다시 말해 장사가 잘 되면 더 많은 임대료를 받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장사가 잘 되게끔 예. 집 그 상가 주인들도 막 무분별하게 획일적인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를 받지 않고 그렇죠. 또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인들을 보호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장사가 잘 될수록 집주 그러니까 상가 주인도 이득이 되고 그렇죠. 상인도 이득이 되는 이득이 윈윈 구조를 이룬 거죠. 야, 우리 서울시도 빨리 이런 식의 뭐 상생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협상 서로 협상하고 윈윈할 수 있는 관계인데 서로 대립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케이스로 항상 가서 싸움이 나고 예, 분쟁이 나고 예, 앞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계속 아, 예, 맞습니다. 집에 못 가시는 철거 용역깡패가 네, 용역깡패 나오고 이런 식으로 치닫게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서는 지금 법적인 세무사와 변호사들 지원으로 많이 돕겠다 이런 방향이죠. 예, 예. 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겠다. 네. 네. 하여튼 뭐 지금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자료를 하나 보고 있는데 다 못 봤어요. 워낙 많아서 네. 정말 여러 가지 대책을 네.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힘든 예. 부분은 없으세요? 네? 힘든 부분. 힘든 대책을 부분... 진행함에 있어서 건물주들이 반발을 한다든지 반발을 아직까지는 네. 뭐 직접 이 대책이 실행이 되지는 않은 측면이어서 네. 그런 건 적은데 좀 우려의 목소리는 많습니다. 우려의 아. 목소리.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아, 그렇지. 그 실효성 없는 대책을 네. 서울시가 막 내놓는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뭐 그냥 뭐 인기 영합주의 정책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요. 네. 근데 좀 오해시고 기본적으로는 민간의 역량을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어떤 문제 상황을 막겠다. 예, 예. 서울시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아, 예, 그게 핵심입니다. 멋지다, 멋지다. 아, 예. 그 하여튼 이제 뭐 그 주변에서 그런 재산권 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니까. 네네. 그런 건 저희 시청 뒷골목 시즌 2에서 저희가 방어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제 서울시가 이제 시민 여러분의 어떤 고통을 고민해서 이제 막 정말 많은 고민을 모아서 이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점차 좋아질 것이고, 결국은 집주인,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대책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아봐 주시고, 예. 또 이게 문제인 걸 알아주시고, 예. 좀 응원해 주셨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아유, 아유, 오늘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계속 고생해 주세요. 고생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가 건물주가 된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드네. 난 지금 건물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건물을 사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해왔어요. 이런 그 토지나 그 건물 자체를. 예. 국유화하는 방향밖에 없다. 공개념이라는 게 있죠.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가야 한다.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제주도에 살면서 네.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네. 제가 이제 제시하는 게 그런 뭐냐면은 그 마을이나 그 마을 네. 땅들이 있어요. 마을 네. 땅이나 그 국유지가 있는데 이 땅을 30년을 임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저 같은 사람한테 30년 임대를 해주고 집은 네가 알아서 져라. 대신에 30년 동안 그 집 쓴 다음에 나갈 때는 그 집은 놓고 가는 거. 근데 그 집을 얻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1년에 그 연세가 1천만 원씩만 잡아도요. 예, 예. 3년이면 3억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사실 임대로 낸 만큼 충분하게 내가 갖고 싶은 땅을 30년 동안 마음껏 살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공개념의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소유의 개념으로 자꾸 삼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서로가 편하죠. 아. 땅이나 건물은 집은 또 빌려서 사는 것이지 이것이 그렇죠? 내 것이라고 네. 생각하지 말자. 이런 개념이 그렇죠. 필요해요. 그래서 공론화가 정말 아까는 공론화는 뭐 영번 영순이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잘 안 하셨는데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막 땅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 누구의 소유였어요? 처음에 아무의 소유도 아니고 이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눠서 써야 되는 건데 깃발 꽂아놓고 내 땅이야. 이런 개념. 나만이 이걸 가지고 있겠다라는 그런 개념. 그런 시가 생각나네. 밥은 하늘입니다. 밥을 혼자 먹을 수 한민복 시인 아닙니까? 그런가 봐요. 하여튼 뭐 그, 하늘을 혼자 가질 수 없듯이 네. 이것도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그 아까 앞서서 제가 그 홍대 삼동치킨 얘기했는데 그때 네. 정말 그분들을 도와준 사람이 맘삼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도와주냐면 자기들도 다 일하기 바쁜 사람들인데 왜 오냐면 자기들도 다 겪어봤거든. 그럼 아 그러니까는 동병상련 동병 정말 그 이번에 삼동치킨에 그 철거하러 온 사람들이 또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장애인들. 어머, 약자들끼리 데리고 시켰구나. 진짜 나쁘다. 그러니까는 치사하다, 치사해.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장애인분들이 철거하러 왔는데 그분들이랑 정말 멱살잡이 싸울 수도 없고. 교활하고 치사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충격인데. 그러니까 이 건물주들이 아까 기획부동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내가 착한 건물주라고 해서 네. 안 올리고 싶어도 옆에서 자꾸 한대. 아니, 당신이 그 임대료를 100만 원 받으면은 저기 지금 다른 데 200만 원씩 받는 사람은 뭐가 되냐. 네가 권리금을 1억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뭐 어떻게 되냐? 작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 땅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너 빨리 올려라.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오고 옆에 상가 이웃사촌 그 옆구리 옆구리 푹 찌르는 거나 귀찮은 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건물주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극소수예요. 악덕 건물주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좀 극소수예요. 제가 상수 쪽 건물주분들하고 이렇게 새마을 부녀회 언니들하고 이제 많이 놀았는데 그냥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이지만 그리고 편의점이나 뭐 이런 걸로 뭐 이제 사업을 전환한다든가 자기 건물에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좀 옛날처럼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대립각을 자꾸 세워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재를 맡아줘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사회가 이렇게 고도화되고 하면서 네. 중간에 이걸 통해서 이득을 편취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네. 그 세력들이 뒤에서 소위 옆구리 쿡쿡 찌르기
작업하기 이원근 팀이 약간 작업 뭐 얘기해서 근데 그게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막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중간에 중재자 역할로 어. 마중물 진짜 마중물. 조금만 예. 왼손은 거들 뿐 거들기만 해줘도 좋다는 거죠. 저는 이, 아까 전에 그 예전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10년인데 지금 2년까지 2년 단위로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그 제 후배가 예. 그 영상 제작자인데. 그 양평동에 그 공장지대 네네 거기, 거기 스튜디오 많죠. 스튜디오 예. 많아갖고 그게 한 불과 몇 년 안 됐어. 근데 벌써부터 얘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임대료 지금 오르고 있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1, 2년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10년 걸렸던 게 1, 2년 걸린다는 건 분명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사람들이 요새 흑수저 금수저 얘기 나오는 거예요. 기승전 건물 왜 기승전 왜, 건물주 건물주랑 결혼하고 싶어요. 생각해. 뭐 이런. 좋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식당을 하고 싶어도 임대료가 상승되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아 참. 이 특히 이 부분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전 청취자분들께 장기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한 자산화 전략. 여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산화를 유도한다. 협동조합이 됐든 장사하는 분들이 됐든. 이게 총 소요자금 연간 1000억 원 정도를 오. 시 금액이 시에서? 아니고요. 네. 우리은행 협력자금입니다. 아,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데 시에서 보증을 해주는 그런 네, 느낌이죠. 저리가 되겠네. 그렇죠. 실제는 개인의 신용도 때문에 약간 변동이 가능하지만 분할 상환액이 이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요? 2%. 진짜? 네. 아니 지금 최저금리가 1.5%잖아. 10년 분할 그 상환의 경우에는 3%예요. 와우. 이런 저리 장기 대단한데? 저리 융자를 통해서 어. 그러니까 이자 1%면은 거의 45만 원 돈. 사서 장사하시라. 야, 이렇게. 사서. 네, 사서 장사하시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 건물 매입비의 75% 이내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10억짜리면 한 7억 정도까지만 어떻게 열심히 버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3억 정도 3억, 3억 3, 4억을 버시고 7억을 이제 융자 받으셔서 내가 한번 하실 수 있는 장사를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이게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어, 거기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통치킨 그분처럼 어, 지원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내가 하면 안 돼요. 예. 예. 이 그 해당 예. 그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음흠. 작은 상공인들이 예. 3년 이상 그 사업을 하고 이상. 있던 분 야, 예를 들자면 그렇지. 작은 액세서리 가게를 야. 손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예. 3년 이상 이 업종을 하고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매입 대상 사업장 즉 자기가 살 건물에서 1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던 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삼통치킨 이런 분은 이 건물을 계속 내가 끝까지 할 거니까 아예 내가 사야겠다 이런 분들이 우선 대상인 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원책이 좀 빨리 좀 나왔으면은 사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게 지금도 벌써 이제 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성공할 일이 뭐 10%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땅이 좀 쌌을 때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걸. 뭐 하다가 지금 비싸졌는데. 학교 졸업하고 하고 치킨 가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왜 자영업자들이 망하냐면은 항상 장사는 안 돼도 임대료는 매년 상승하다. 아 맞아 임대료 때문에. 맞다. 네 이게 유흥 향락업 주점업 또 학원. 어. 또 사치 명품샵 이런 건 안 됩니다. 안 된대요? 네, 그런 건 안 돼요. 그렇지. 아, 사치 명품 그거 할 정도면 네. 뭐 그런 그치? 사업은 안 되고 유흥업 술집 안 된다고? 예, 네, 유흥 향락업과 주점업이 안 돼요. 일반 음식점은 치킨은 가능합니다. 일반 음식점은 가능하죠. 아, 그러니까 유흥 주점업은 아 맞다. 그 왜 그 미씨 뭐 이런 거 붙어 있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부채 막 붙어 있고 막. 예, 뭐 이것저것 뭐. 뭐 엑스엑스 몇 명 적게 입으신 분들 막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가만 있어봐. 최사도 여기 해당 되네? 저는 이제 사업 접었잖아요. 아 접었구나. 네. 사업자 등록 저도 안 되고요. 최사도 안 돼요. 저는 예술가 직원 쪽으로. 피터도 아니 내가 식당을 아 제주도 그러니까 제주도인데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런 걸 하면은 정말 그 할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는 길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굉장히 한 3, 4년 열심히 식당을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나면 갈 데가 없어. 아. 왜냐면은 그 전에 있던 자금으로 이제 다른 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땅값이 워낙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그 시나 도에서 조정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는 건물을 살 수 있게 시 그 도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이 사람이 또
뭐 융자를 받아서 샀으면 좋겠지만 제주도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서울에서 도입되고 잘 운영이 되면은 다른 지자체에도 퍼지게 되겠죠. 네. 그 서울시 좋아요. 서울시 좋은 거예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 네. 그 얼마 전에 트위터에 그런 사진이 돌았어요. 뭐. 100년 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폐업하는 어머. 쪽지가 붙은 거예요. 그동안 100년 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도 시절부터 한 거죠. 근데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 네. 젠트리피케이션. 좀 오래 하는 가게, 50년 되는 가게, 100년 하는 가게가 왜 한국에는 없느냐. 이것 때문에 없는 겁니다. 네, 이런 맞아. 것 때문에. 건물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건물이 없어서 없으면.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 일본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건물에 50년, 70년이 된 그 사람이 있으면 그걸 자부심을 느껴요. 그렇죠. 건물주가. 그렇지. 그런데 그 한국에서는 이거 어떻게 잘 팔아갖고 재테크를 좀 해갖고 내가 돈을 좀 벌으니까 기승전 착각 돈으로만 샀고 우리 아들이 왔는데 먹고 살 거리를 마련해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상가 상인들이 힘을 많이 얻게 되고 오래된 분들이 토박이들이 거기 자리를 잡게 되면 점점 이게 발전을 합니다. 그럼요. 점점 좋아지게 되고 더 무시무시한 얘기 해줄까요? 뭐야? 그 보통 건물주들이 잘 되는 뭐 10년 이상 장사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기는 임대료를 임대료를 더 많이 내던지 아니면은 네. 우리 아들한테 레시피를 가르쳐 달라. 뭐야? 분 좀 내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 갑질이 그러니까 건물주의 포갑. 자기 땅이 내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맡아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이거 내 거고 내 물건이고 물려줘야 되고 이런 식의 사고가 만연해 있죠, 사실. 이제 또 그 아까 이제 재산권 얘기했는데 이 재산권 부분 때문에 네. 되게 이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네, 맞아요. 아까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국회가 맨날 국회가 좀 나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맨날 거는 서울시만 나서 아 진짜 짜증나. 그러니까 이러니까는 사실 그 일은 서울시가 다 하고 욕은 서울시가 먹고 또 법안 통과되면 국회가 생생내고. 근데 법적으로 이 한계를 넓혀줘야 일을 더 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좋은 법안이고, 네. 그다음에 이 그 자영업자한테 필요한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영업자들이 국회의원들 사무실 전화를 해서, 너네 왜 상가임대차법 이번에 개정되는 거 10년 차인 걸로 왜 빨리 발의 안 하냐? 아. 자꾸 압력을 줘야 돼. 맨날 이상한 뭐 국정교과서 이런 거 압력 주지 말고. 그래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그것도 압력 지금 못 주고 있어요 지금. 복면 금지법 막 이런 거 나오고 이래서 시민들이 지금 자. 압력을 자기 검열하고 있는 상태 지금. 슬픈 뭐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한다는 거 서로간에 연대한다는 거 조합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서울시가 도와주겠다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게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좋은 거예요. 이 최초로 한국에서는 최초로 건물을 저리용자 자산화 또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들 이런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에 또 방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기승전 건물. 그리고 건물 사야 돼요. 아, 참. 또 전 세계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네. 또 전 세계적으로 대책이 구상되고 그렇죠. 있고 그 실행이 얘기죠. 옮겨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자료를 조사해서 지금 대책을 발표한 거고요. 서울시가 이 대책이 잘 돼서 전국으로 이렇게 다 퍼져나가고 이것이 또 세계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계속 들들 볶도록 하죠. 네, 저희 시청 뒷골목 여기서 들들 볶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한 실드로 돌아올게요. 팟빵에서 시청 뒷골목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 안 남기더라. 본격 서울시 실드 팟캐스트 시청 뒷골목 시즌 2.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I saw you.시청 뒷골목. 지금 바로 팟빵에서 시청 뒷골목을 검색하세요.